홍식 대변인 만나서 오늘 얘기를 살짝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손가락 4개 한번 올려보시죠. 4개? 예, 예, 예. 5개를 합치면. 아, 5개를 합치면? 아니, 4개. 아, 9번입니다. 조국을 구조하자. 야, 방송을 이렇게 활용하는. 네. 네. 언제 오셨어요? 전 어젯밤에 왔습니다. 어젯밤에, 예. 9시 57분 차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네. 자고. 네, 또 아침부터 움직여서. 오늘 아침에 네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 무척 뜨거웠죠. 그 센텀시티 역. 지하철역? 네, 지하철역 네. 안에서. 출근 인사. 네. 비 오기 전에 외부에서도 네. 그렇고, 뭐 네. 건물 위에서 손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뭐 네. 조국, 3년은 너무 길다. 시민들이. 이런 예, 시민들이. 출근하는 구원해주고.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이. 와. 와서 사인을 받고, 사진 네. 찍고, 아주 뭐. 예. 네. 네. 지금 비가 좀 오는데, 네. 아침에 사실 비가 더 많이 왔거든요.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츤데레. 예, 와 츤데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예, 우산을 받쳐주시고 쓱 오셔서 우산을 예. 예, 저희 촬영 기자는 비를 받고 있다는 예, 네. 무척. 아유 그러니까 또 한 번. 야 조국 혁신당 너무 따뜻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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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촬영하고 따뜻합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네. 다 예, 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그 자리에 좀 뜻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센텀시티역으로 가셨죠? 아니 뭐 센텀시티였고 센텀시티역에 뭐 간 이유도 있는데. 네. 하나는 뭐 그 부산을 한번 디벼야 된다. 디벼야 한다. 부산이 디비지면 네.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해운대 거기가 이제 주진우 검사. 그렇죠. 주진우 검사. 윤석열의 찐윤 주진우 검사가 거기 와 있잖아요. 지금 네. 밀린다고 하던데 네. 확실히 디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주 사소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그런 잡 X를 예. 이렇게 한 명 디비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사소한 목표고,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점심은 대구, 그 다음에 예. 오후에는 대전? 대전에서 조국버스 발대식 전국 4개로 이제 버스가 랩핑한 45인승 버스가 쭉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오늘 저녁 7시 예.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네. 서울 지역. 그러면 이제 걸음 자체가 네. 거인의 발걸음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예. 대한민국을 부산. 한번 디벼 보겠다. 대구, 예. 대전, 그리고 서울로. 서울로 가는. 거인의 발걸음. 예, 거인의 발걸음.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예. 불어라 동남풍. 불어라 동남풍. 왜냐하면 제가 어제는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아침 먹고 점심 저녁 점심은 서울에서 먹고 저녁은 와. 지금 부산에 내려온 거예요. 신장식 대변인도 거인이네. 예. 아니, 대한민국 KTX가 상당히 좋다. 예. 철도 노동자들 화이팅. 예.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호남 지역은 이제 40% 50%까지 네. 많이 지지율이 올라요. 올라갔어요. 예. 네. 부울경 경부선 라인을 쭉 따라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승. 부울경 라인을 탄 겁니다. 예. 달려라 조국철도 999. 999. 예. 네, KTX를 타고 네.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이어지는 동남풍 네. 대한민국을 한번 확실하게 뒤집어 놓겠다. 지금 도착하셨네요. 아, 조국 대표 도착하셨습니까? 아 그러시네요. 내내 이랬어요 지금. 네네 분위기가. 그러네 아이돌급 인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이제 사진 찍어드리는 예. 바이원 개던 프리 정도의.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부산도 그렇고요, 부울경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알려진 대구 경북. 강남, 대구 경북 이게 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네네네. 이 민심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 사실 이번 주 초에 네. 굉장히 좀 긴장을 한 게 있었어요. 조정기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대세 상승을 이어갈 거냐. 네. 근데 이번 주 초에 지금 수요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한번 더 불러일으키겠다 네. 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대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보다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 네. 아,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셔야 돼서. 예, 예. 네. 저희가 이따 서울에서 또 만날까요? 네. 네, 서울에서 봬요. 네. 거인의 발걸음으로.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